나의 성향을 먼저 봐봐. 화장을 떡칠하고 그거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막 제껴놨어. 근데 그냥 고소했어요. 그냥 잠깐 10분, 20분 안에 뭐돈 얼마 벌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불리면은 그건 죄도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나와 맞는 무속인 어떻게 해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체크 포인트들을. 이거 너무 좋아. 이 질문도 간만에 좋아. 나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 신도님들, 나한테 맞는 단골래. 옛날에는 이제 무당집을 단골래라고 표현했어요. 네. 단골래를 선택하는 기준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거와 현재, 지금하고는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50년 전, 100년 전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무당이 너무 많아졌어. 옛날에는 50리, 100리, 150리 안에 무당이 뜨문뜨문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갈 수밖에 없죠.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고 말 타고 뭐소 타고 다닌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은 21세기가 됐습니다, 꽃님들. 자, 나한테 맞는 단골래를 선택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선택하기 전에 우리 이 프로는 지금 제자 애기씨들도 많이 보고 네. 일반인도 많이 보기 때문에 같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저는 원래 솔직 한 거가 생명이고 지랄이 두 번째니까 솔직 진솔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무조건 연검만 있다고 잘 나가지 않더라. 그못 느껴? 피디쌤? 요즘엔 좀 매체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네, 세차, 이미지. 예. 네. 이미지에 대한 포장이나 이미지에 대한 컨택이 많아진 시절이란 걸 제가 뼈저리게 느낀 사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저 때는 그냥 진솔하고 옳은 말 하고 그리고 영검에 열심히 신의 공부를 해서 옳은 공수를 준다는 거에 목숨을 건다면 요즘 젊은 세대 애기들의 컨텐츠는 달라요. 쇼맨십, 포장, 이미지 메이킹 이런 거에 좀 많이 겉모습에 좀 치장을 많이 하는데. 자, 내가 무엇인가가 불편해서 단골래를 찾았을 때, 나의 성향을 먼저 봐봐. 나는 외로워서, 나는 울고든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서, 나는 애정 결핍이야. 나는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나의 성향을 보란 말이야. 예를 들면, 나는 불우한 환경 때문에, 엄마의 애정이나 부모의 애정이 깊지 않았고, 내가 이제 좀 사회생활에서도, 인싸보다는 아싸이거나, 내가 좀 뒤처지거나, 음따나 왕따나, 이런 성향이 소심하거나, 결정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따뜻한 말에 현혹이 잘 돼. 상담을 해도 그냥 눈물이 나오고 이 사람은 뭔가 내 얘기를 다 들어줄 것 같기만 한 걸로만 그 집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야. 그리고 그거를 잘 알아채는 센스가 있는 무당 선생님들은 아, 얘는 너 이쁘다. 너 착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언니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너의 친구가 되어주마. 이러는 위로가 더80% 이상 차지하는 무당이 필요하면 그런 부류를 가는 거야. 그냥 영검에 뭐 옳은 소리하고 이런 거보다는 네. 그냥 주목받아 본 적이 없어. 왕따였고, 은따였고, 애정 결핍이고 이러면은 그냥, 그래. 너 엄마의 정을 못 느낀 너가. 내가 너의 엄마가 되어주마. 뭐 이렇게, 나중에 뭐 1억 뜯겼어요. 뭐. 얼마 뜯겼어요. 그런 거 보면 다 이런 과야. 이런 걸 원해서 선택한 거야. 자, 두 번째는, 내 성향은, 난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해. 난 이건 맹신 안 해.
하지만 무시하지는 않아. 요렇게 굉장히 이제 자기 주장이나 고집이 센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이 단골레를 선택할 때는 나는 조상이고 나발이고 뭐고 이런 거 안 믿어. 그냥 내 인생이 중요해 라는 사람은 계약이 된다 안 된다. 넌 신가물이 있어도 네가 충분히 벗어난다. 그러니까 약간 자기가 원하는 답만 주는 거예요. 저 가게 팔릴까요? 팔리기 위해서 부적서 언제 팔려 얼마 줘. 그럼 기꺼이 돈을 줍니다. 그것만 필요해. 그리고 계속 뭐 신도로 다니거나 우리가 케미가 맞아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교류를 하는 거에는 연연해 하지 않아요. 목적만 달성하면 돼. 그런 분들은 그냥 돼요 안 돼요. 뭐 위로하고 더 가증스럽게 따뜻하게 해주면 더 귀찮아 하더라. 아 그냥 됐고요. 이거 팔려요 안 팔려요? 팩트만. 그런 사람은 그런 답변을 간결하게 주는 만신을 또 찾더라고. 자, 세 번째는 내 성향은 내 고집도 있지만 의심병이 많아. 고집도 겁나 센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팔랑기가 심각하진 않지. 근데 내 고집이 있으니까 의심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팔려요? 붙하면 좋아져요? 수없이 물어. 네. 아니 할 건데 되냐고. 아 진짜 돼요? 언제쯤 될까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답을 줘야 될 만큼 그 담당 만신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또 그 피곤함을 받아주는 사람을 찾아. 네. 네가 의심을 하지만 신은 이래서 이렇고 저는 저래서 그렇고 차 유치원 선생님처럼 설명을 다해. 그래야 이 사람은 자기가 안심을 해. 그런 과가 또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쓴소리 단소리 진실됨이 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운명이 더럽고 내 운명이 되게 좋아. 내가 정말 복도 많아. 돈도 많아. 그래도 아닌 건 아니고 긴 거를 정확하게 원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거는 이래서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이 수억의 돈을 갖고 와서 구슬해도 이거는 죽어야 되고 이거는 안 팔려야 되고 이건 망해야 되고 정말 움직일 수 빼박이 안 되는 경우가 10개 중에 한두 개는 운명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애기씨들이나 선생님들 내 말 이해할 거야. 자 이렇게 기구 아니구가 정확한 거를 그 자리에서 좋은 건 좋은 거고요.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해서 정말 울고든 말을 해주길 바라는 사람을 찾는 사람이 또 있더라.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내 성향을 알아봐야 돼. 내가 어떠한 성향이 주 나오는지를 알고 거기에 받쳐주고 거기에 같은 코드가 맞고 케미가 형성이 되는 만신이 나하고 잘 맞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속된 말로 얘기하면 서비스 업계에 다니는 분이 왔었는데 열 군데를 갔는데 아홉 명은 무당이라고 했어. 난 아니야. 너 그냥 조상바람은 빙이야. 그러니까 퇴마굿하고 신감을 풀어서 그냥 서비스업의 직업으로 팔자땜을 하다가 때되면 좋은데 시집가라. 이게 내 점사였는데 상대방은 원하는 답을 내가 안 준 거야. 18 네가 이렇게 유명하다 그래서 왔는데 아홉 명은 된다는데 너만 왜 안 돼? 이걸로 앙심을 품어서 모 씨의 댓글에다가 화장을 떡칠하고 그거 미친년이라고 그러고 막 제껴놨어. 근데 그냥 고소했어요. 나는 하고도 남지. 나는 대면되고 안 하고 질르는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예를 들은 이유는 내가 원하는 답을 안 주면 그 무당은 영검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무당은 싸가지 없는 연놈이 되는 거야. 영검도 없어지는 거고. 지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하고 싶은 거를 잘 된다 소리만 듣기를 원해.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책임을 져야 되잖아. 안 되는 거를 잘 된다. 얘 비유 맞춰서 그냥 잠깐 10분, 20분 안에 뭐 돈 얼마 벌고 계속 그런 식으로 불리면은 그 죄다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옳은 소리, 쓴 소리, 때로는 위로도 필요하면 위로해주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그것이 만신의 자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건 우리 꽃님들과 시청자분의 몫이야. 근데 그냥 조언을 해준다면
내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라. 애정 결핍이어서 그냥 놀아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나 이쁘다 이쁘다 해서 그냥 그걸로만 정신적인 심리적인 위안을 받아서 내가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다라고 경계선이 정확하신 분은 그런 스타일을 선택하면 되고, 쓴소리 단소리 올바른 길로 해서 바로잡고 싶으면 그 유형을 찾아가는 거고, 요즘은 그래서 참 알 수 없는 요지경이다 사바세계가. 응?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도 위로가 목적인 사람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나 자기 성찰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을 마무리 짓자면, 여러분, 무속은 우리나라의 토속 신앙이기 때문에 그냥 돈 내고 돈 먹고 구슬에 있고 치성을 하고 비방을 했으니까 효염 효과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절이나 교회나 다른 종교처럼 내 성찰과 나의 인생에 대한 깊은 상념과 이 근심의 목적을 잘 풀어갈 수 있는 신지식인 같은 만신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굳이 조언을 한다면. 네. 그러면 좀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어떤 유형의 선생님이신가요? 제가 좀 세대요. 그래서 착한 척 하려고 이렇게 여성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쓴소리 단소리에 대해서 명확한 선은 있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눈물을 흘릴 때는 그 눈물 닦아줄 수 있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죠, 제자인데. 그러니까 저는 저를 어필한다기보다 그냥 진심은 다 해요. 근데 드세고 지랄 맞고 너무 직선적이고 솔직한 면도 있지만 2% 부족한 허당도 있기 때문에 겪어봐야 알지 않을까요? 그리고 착한 척 하는 거는 체질이 안 맞습니다. 재수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착해! 네. 왜 착한데? 선생님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굉장히 따뜻한 분이신 거 저는 계속 봐서 알고 있고요.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 참고하셔서 좋은 선생님들 찾아가서 좋은 인연 만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귀인 만나서 모두 행복합시다!